아 근데 영원한 사랑이 옥준 씨한테도 핑클의 최애곡이에요? 아니면 다른 곡이 있다면 하나 또 최애곡 꼽아준다면 진짜. 하나를 꼽을 수가 없어요. 아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노래 많아서 저는 그냥 최애곡하면 따르릉이거든요. 네, 그런 공식이죠. 이해했어요. 이거 영원한 사랑의 킬링 포인트가 옥준 씨 파트 아닙니까? 그 제가 이걸 했을 때는 저희 매니저 오빠가 리허설을 보더니 제가 그랬었대요. 안 하면 안 되겠니? 그랬더니 지금은 욕을 먹겠지만 사람들은 결국 다 노래방에 가서 이걸 하게 될 거야 라고 제가 했다는 거예요. 저는 기억이 안 나요. 아 그런 말을 했대요?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아 얘한텐 다 계획이 있구나. 예. 얘는 다 계획이 있는 아이구나. 좋습니다. 자 그렇다면 아, 한번 그 들어볼까요? 네. 약속해줘. 자 오늘 노래방 가서 다 따라 하시고요. 중학생 때 친구들끼리 펑크를 결성해서 열심히 노래방 다니던 때가 생각나요. 핑클, 펑클, 피클 뭐 그죠. 패러디 많이 나왔었어요. 그죠. 그렇죠. 네. 저희는 저희 이름을 상당히 싫어했었어요. 그때는? 오그라드는 어감이 핑클 이러니까. 핑크의 지금은? 지금은 그 느낌이 좋죠. 그쵸? 그 느낌이 주는 뭔가 그 산뜻함이 있잖아요. 예전에 가요 프로그램 가면은 네 영원한 요정 뭐 이런 멘트를 뒤에서 하시잖아요. 그러면 저희 뒤에 야 요정이래 요정이래 아 정말 오그라들어 오그라들어. 눈부시게 빛나는 화이트 요정이죠. 네 핑크. 나에게 핑클이란.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나. 해. 아니면 아, 울어야 돼. 아 진짜. 그냥 어떤 느낌만. 하늘. 네. 어. 언제나 바라봤을 때 하늘이 주는 느낌이 항상 좋잖아요. 그렇죠. 슬프다가도 하늘을 보면은 위로를 받지 않나요? 그렇습니다. 하늘. 우리 네. 하늘을 못 보고 살 정도인데 저 청취자님 늘 하늘 보라 그러거든요. 하지만 언제든 볼 수 있죠. 언제든 생각했을 때 위로를 받게 하는 존재. 그런 존재가 됐군요. 20년 되면서 비가 와도 하늘이고 맑아도 하늘이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에라옹 에라옹 에라옹.